위기에 처한 전세버스를 구제해 주세요.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 청원입니다. 코로나19로 이동을 멈춘 사람들, 그래서 시동을 끌 수밖에 없는 버스 업계가 살 수 있게 도와달라는 호소였습니다.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렵다, 힘들다는 분들 많으시죠? 그래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. 오늘 처음 소개하는 민심을 듣는 귀, 민심 듣귀. 그 첫 시간으로 버스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봤습니다. 이민정 기자입니다. 이곳은 서울 송파구의 탄천 공영 주차장입니다. 전세버스가 빽빽하게 줄지어서 있습니다. 전세버스는 주로 학교 통학과 회사 통근, 주말에는 단체 행사용으로 많이 쓰이는데요. 코로나19로 사람들의 이동이 줄면서 전세버스도 같이 멈춰 선 겁니다. 전국적으로 전세버스의 수는 약 4만 대, 이 중 80%가량이 운행을 멈춘 상태입니다. 1986년부터 버스를 운전하며 자녀 셋을 키운 변진섭 씨도 30년 만에 운전대를 놔야만 했습니다. 하루도 어떻게 보내세요? 뭐 하루 보내는 게 너무나도 그 평소와는 달리 차이가 나니까 뭐 근심도 했다가 뭐 술도 마셔봤다. 지금은 휴직 상태에서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아 버티지만 지원금이 끊기고 일자리를 잃게 될까봐 두렵습니다. 그동안에 뭐 빚진 것도 이제 조금씩 있었고 여러 가지가 이제 곤란에 빠지니까. 이 상황을 마냥 지켜봐야 하는 업체도 힘들긴 마찬가지. 제일 힘든 것은 앞으로 이제 끝이 안 보인다는 거죠. 코로나가 길어진다면은 저 같은 입장에서도 이제 지원을 다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. 보시면 이렇게 번호판이 없는 차들도 있는데요. 한 달에 30만 원, 1년이면 350만 원 정도 되는 보험료를 아끼려고 번호판을 떼서 지자체에 반납을 한 겁니다.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전세버스의 39%, 전국적으로 16,000대의 번호판이 떨어졌습니다. 어떻게 보면 이게 이름표인데 이름표를 떼어서 반납해야 된다는 게 한번 마음이 아프지요. 이렇게 멈춰서는 차들이 늘면서 올해 예상되는 손실은 역대 최악입니다. 3조 정도 이제 우리가 매출을 올리는데 실질적으로 가동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한 2조 정도. 반 이상 손실이 났다고 봐야 돼요.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되는데. 각 지역을 잇는 고속버스 터미널입니다. 코로나19 이후 승객이 70%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요. 터미널은 텅 빈 채 승객을 기다리는 버스들만 가득합니다. 이대로 가면 버스 기사들은 거리에 나앉게 될 처지라고 말합니다. 19년 차 기사 최상영 씨는 정리해고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. 정리해고도 염두에 두고 있다. 이제 회사가 그런 입장 표명을 1차적으로 했어요. 이제 코로나 사태에서 아마 처음으로 우리 버스 노동자들한테 정리해고라는 단어들이.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한숨은 더 깊어갑니다. 좀 임금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대출을 조금 받으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부분. 큰 꿈을 안고 이렇게 입사를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사실 좀 굉장히 많이 불안한 상태입니다. 비대면 추석 분위기도 걱정입니다. 많이 어렵습니다. 예. 저희가 1년 중에 특송기간이라고 해서 설날, 그다음에 추석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. 기다리는 건 정부의 추가 지원. 저희가 주장하는 게 악화되기 전에 고용유지금이 지원받아야 되는 시점입니다. 일단 정부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을 두 달 더 연장하는 방안을 담아 4차 추경안을 편성한 상태입니다. 하지만 그마저도 임시 방편, 코로나19 사태가 더 길어진다면 대책은 원점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처지입니다. 앞만 보며 열심히 운전하면 절대 사고는 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처럼 앞만 보며 열심히 살다 보면 꼭 행복할 거라고 믿었던 버스 노동자들. 그들은 내일이 두렵습니다. 안녕할 수 있는 내일을 희망하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다립니다. 팍팍한 세상살이, 나도 할 말이 있다, 제안할 것이 있다.
이런 분들은 아래 메일로 제보해 주십시오.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저희가 찾아가겠습니다. 민심 듣기 이민정입니다.